안녕.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27살 핫도그TV에서 오른쪽에 맡고 있는 정재리라고 합니다. 어떤 걸 하는지 아시나요? 그거 아니야 이거? 우리 뭐 We are married? 아니야. 하이, 이겼다고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 없는 27살 로망의 죽고 로망에 사는 크리스마스에 미친 남자 권기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올지 혹시 예상했어요? 예상이야 많이 해봤죠. 근데 철통보안 정말 일말의 정보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이 나올까봐 약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 이상형이요? 저는 눈웃음이 예쁘신 분. 제가 조금 좀 몸이 건조해요. 성격이 방송에서 안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는 무뚝뚝하고 좀 딱히 좋아하는 거 없고 이래가지고 저를 잘 맞춰줄 수 있는 좀 파이팅 넘치시는 분? 활기차신 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비타민 같으신 분? 모르겠어요, 잘. 하여튼 제 이상형에 맞춰주긴 하겠죠. 어떤 사람이어서 좋겠는지 이상형에 대한 얘기는? 저는 뭐 항상 시종일관 말이에요. 섹시한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섹시했으면 좋겠고 좀 피부가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또 저를 꽉 잡는 사람이 좋아요. 저한테 지면 안 돼요, 기싸움에서. 비타민 같으신 분? 섹시했으면 좋겠고. 상대방과의 힌트를 준비해요. 아, 힌트가 있어요? 오케이. 좀 자유분방한 편이시네요. 오, 제가 말했던 거랑 일맥상통하네요. 예. 이거는 상대방이 주고 있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약간 모순적인 면이 있네요. 나는 자유분방하지만 주도권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 약간 자유방목으로 키워달라.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이거는 약간 좀 터프한 스타일이에요. 리더십 강한 느낌이에요? 전 좋아요. 네. 여성분이 키가 조금 크다고 하는데. 저 키 큰 사람이 또 이상형이잖아요. 제 이상형을 알면서 또 괜히 한 번 더 물어보는 느낌이 있네요. 제 이상형을 어느 정도 딱 맞춰서 섭외를 해온 것 같은데요?